운전자 보험은 무조건 단독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. 운전자 보험을 건강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이 결합해서 껴서 가입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단순 사고나 주차하거나 벽을 부딪히는 단독 사고가 날 때에는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따로 빠져 있습니다. 그리고 자동차 보험 법률지원 특약이 있는 운전자 특약은 내 차 말고 다른 차, 렌터카나 친구차 운전할 때도 보상이 가능하고요. 이런 부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의 핵심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, 변호사 선임비용, 벌금, 그 외에도 의사 가운만 봐도 회당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부상, 자동차 부상 위로금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같이 가입하지 말고 따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교통사고 특례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는 나중에 특약을 삭제가 가능하지만 다시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저 보험망인 운전자 보험은 건강보험과 따로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랑 따로 가입을 하시라고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.